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상 친절한 김영구 대표와 주식 별자방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그럼요. 꼼꼼한 분석으로 대응 전략 철저히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문부터 만나볼까요? 네, 18K 반지의 제왕님이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전에 포스코 케미칼을 매수한 투자자입니다. 잘 매수한 포스코 케미칼 10주식 안 부럽다고 벌써 20%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제 주식 계좌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금쪽 같은 내 주식 포스코 케미칼 과연 더 들고 가도 되는 걸까요? 끝없이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다고 우선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게 현명한 걸까요? 이런 제 고민에 딱 맞는 투자 레시피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계속되는 하락장에서도 가장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섹터, 또 단연 2차전지일 텐데요. 네, 그중에서도 포스코 케미칼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또 강세를 펼쳤죠? 네, 이번 10월 조정 국면에서도 15만 원 선에서 20만 원 선까지 다이렉트로 단기 급등한 케이스죠. 저 또한 포스코 케미칼을 15만 5천 원부터 적시타 추천을 해서 수익률을 갖다 쌓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미 단중기 목표치인 20만 원 선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부는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추가 상승을 더 보고 있는데 이유는 전고점을 확실히 돌파했기 때문에 신고가 갱신을 시연했다는 것은 매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주들이 꺾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이 주도주로 나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또 최근에 LG엔솔과 한 배를 탔고 IRA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캐파 증설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호재성 재료가 계속 많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2022년 매출이 3조 1,544억 원, 영업이익이 1,882억 원, 아주 좋습니다. 이런 정도이니까 좀 더 봐도 되겠습니다. 네, 사실 변동성 심한 하락장에서는 주가가 올라도 또 언제 또 하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18K 반지의 제왕님의 주문에 딱 맞는 영구 대표님의 투자 레시피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보유 중이시면 20만 원 선 전후에서는 1차 매도를 조금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저리가를 잡아두면서 저리가 18만 5천 원이요. 이건 잡아두시고 이게 깨지지 않는 이상 20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 20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 나누어서 분할 매도를 하면 최상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골라먹는 재미가 아닌 골라서 투자하는 재미가 있는 주식 별다방 계속해서 또 다른 주식 주문 만나볼까요? 네, 그리움만 쌓인 회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나기 준비에 나선 투자자입니다. 최근 패딩 장만에 난방 매트까지 구입을 하면서 따뜻한 겨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베리아 벌판 같은 제 주식 계좌에도 온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새로운 주식으로 채워볼까 합니다. 조금은 뻔하지만 그래도 겨울철 특수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주식을 포트에 담아두고 싶은데 이런 제 고민에 맞춘 주식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겨울의 문턱이라고 하는 입동을 앞두고 또 겨울옷과 이불도 꺼내고 난방기구도 정리를 하면서 월동 준비에 나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매년 이맘때면 주식시장에서도 어김없이 겨울 특수 기대감에 들썩이는 주식들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감기 관련 제약주들 중에서는 뭐 유한양행, 동화약품 등등에서 있고요. 가스 난방주 중에서는 파세코, 신일전자부터 시작해서 경동라비엔, 뭐 대성에너지, 지역난방공사 이런 종목들이 있죠. 또 의류나 운동주들 중에서는 영업무역이나 골프존 같은 이런 종목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모든 겨울 관련 종목들이 오르는 건 아닐 테고 그 가운데 또 옥석을 가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그리움만 쌓인 회님의 입맛에 딱 맞는 영구 대표님의 투자 레시피 확인해 볼까요? 네, 그리움만 쌓인 님 때문에 네. 제가 요쪽 그 겨울주들을 다 뒤졌어요. 그랬더니 딱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네. 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한양행과 영업무역 두 종목을 골랐는데 유한양행을 보면 최근에 패턴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들이 갖추지 못한
다른 종목들은 패턴이 아주 안 좋아요. 근데 이 종목만큼은 패턴이 아주 좋고 수급도 좋아요. 외국인 기관 수급 꾸준히 들어오면서 주가도 일렬로 꾸준히 우상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영업이익 또한 좋아요. 581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에 486억 정도 나왔거든요. 실적도 꾸준히 안정적이고 좋은 유형이고 코프시럽이라든가 이런 건 뭐 감기가 환절기에 이렇게 증가를 하면 매출이 급증하는 그런 영향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이 돌파 시점 자리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돌파할 수 있는 62,400원, 61,100원 이런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 시점에 거의 다 왔거든요. 이걸 돌파하면 그 다음이 어디냐면 65,000원. 그다음에 7만 원.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신경을 많이 써볼 만한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네. 또 하나 영업무역은요. 실적 아주 좋아요. 패턴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본다면 2021년에 4,425억 원이 영업이익인데 이번에 영업이익이 6,900억, 거의 7,000억 정도로 좋아지거든요. 뭐 이런 유형에서 패턴까지도 좋아지니까 기본적으로 5만 원과 돌파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 5스타와 함께하는 주식 별다방 오늘의 마지막 주문 받아볼까요? 네, 스님 목탁 64비트님이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주식을 시작한 초보 투자자입니다.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 배웠는데 요즘 신저가 종목, 저평가 종목이 넘쳐난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매수에 나서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바닥이라고 샀는데 지하실, 땅굴까지 있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는데요. 저처럼 걱정 많은 주린이를 위한 성공률 높은 낙폭과대주 투자법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올해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다수의 종목이 저평가 매력을 뽐내고 있지만 또 추가 하락에 대한 걱정에 투자가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죠. 여기서 이 스님 목탁 64비트님의 투자 주문에 딱 맞는 이 낙폭과대주 투자법에 대한 성공 레시피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스님 목탁님이 주문하신 내용은 저도 오케이 사인을 내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낙폭과대 돼서 박앤세일이 많이 하는 그런 종목들이 진짜로 수두룩 깔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고르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하락폭이 커야지 돼요. 단기든 중기든 크게 떨어진 종목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업종이나 섹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종목. 같은 섹터라도 더 많이 떨어진 종목.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PBR이라든가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그 다음에 PER, 주당 순이익 비율인데 이런 것들이 낮은 종목들이요. 그 다음에 이건 모두를 합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강력한 실적이요. 그 실적을 밑바탕으로 해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라면 이제부터 줍줍을 해야 됩니다. 그 낙폭과대주들이 움직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V자형으로 급등을 하고요. 하나는 L자형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이게 L자형으로 갈지 V자형으로 갈지 잘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주가는 분명히 바닥인데 시간을 끌고 가느냐 바로 가느냐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한 방에 매수하면 안 되고 매수하면서 분할해서 이렇게 차분히 매수해 주시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을 저가 매수 기회로 차분히 매집해도 좋을 섹터 하나를 선택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못난 종목들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관련주들을 골라봤습니다. 플랫폼 관련주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아프리카 TV가 제일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네이버 같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골랐는데 아프리카 TV는 24만 9천 원에서 6만 1,100원까지 무려 75%나 폭락을 했어요. 네이버는 66%가 폭락을 했습니다. 46만 5천 원에서 15만 5천 원까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영업이익은 아까 제가 기준에 맞춰드렸죠. 영업이익이 나오느냐, 실적이 좋으냐. 이 두 종목 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 연기금들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연일 순매수. 이런 종목들. 쉽게 얘기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실적이 좋은데 너무 많이 떨어진 종목.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5스타의 레시피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외에도 주식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를 검색하신 뒤에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들을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주식 별다방 5스타와 함께 내일도 부자 되세요.